편집 다 했나 보다. 봐야지. 하이 가이즈, 고노고입니다. 약 한 달 전쯤에 이제 서울리아님의 드림데스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방, 새로운 데스크 셋업을 하게 되면서 모니터 역시 엄청난, 정말 비주얼부터 엄청난 제품으로 새롭게 들여왔잖아요. 덕분에 뭐 예전에 항상 촬영을 했던 저의 스튜디오에 갈 필요도 없어서 그냥 집에서 대부분의 촬영을 할 수 있고 또 편집도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하고요. 그리고 또 무엇보다 즐겁지만은 않은 어떤 편집 과정, 편집 작업이 아주 조금은 신나요. 또 이제 제가 파이널 컷 프로 튜토리얼도 꾸준히 이제 영상으로 올리고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그 이후에 파이널 컷 사용하기에, 편집을 하기에는 이 모니터가 어떤지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드디어 오늘 이렇게 리뷰 영상으로 소개하게 됐습니다. 디자인부터 간단히 살펴보면 38인치에 21:9 비율로 한눈에 봐도 정말 크고 넓고 광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이게 실제로 앉아서 보면 화면 몰입도가 훨씬 더 좋아요. 양쪽 끝부터 가운데까지 보기 편한 커브드 형태도 한 몫을 하는 것 같고, 또 이제 이게 커브드가 아니었다면 이런 끝부분 같은 데는 제가 거의 막 옆에서 보는 것처럼 돼서 한눈에 이 큰 화면, 큰 모니터를 보고 작업을 하기엔 조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. 또 베젤이 좌우 상단에 아주 얇게 있다 보니까 꽉찬 화면만 눈에 들어오는 것도 좀 몰입감을 더 좋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서 편집 작업을 하다 보면 목이, 모든 직장인분들도 그렇겠죠. 목이 너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 모니터 스탠드가 틸트 조절이 가능하고 또 이제 높낮이는 최대 110mm까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 키에 맞게 편안한 눈높이에 맞춰서 조절 가능해요. 그래서 거북목 되지 않게 좀 더 편안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뒷면에 보면 USB 3.0 포트와 C 포트, HDMI, 디스플레이 포트들이 있어서 다양한 연결을 지원하는데요.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연결하는 거 말고는 사실 이거 이 모니터 뒤를 보기가 좀 어려워서 잘 쓰게 되진 않아요. 제가 최근에 파이널 컷 프로 이제 출판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면서 이제 틈틈이 원고 작성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팟컷 편집을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멀티태스킹 작업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한쪽에 문서 작성 창 띄워놓고 또 인터넷 창도 열어놓고 필요한 폴더도 열어놓을 때도 있고 또 팟컷 프로그램 역시 이제 오픈해놓고 원고 작성 동시에 진행해야 될 때가 많은데요. 이런 모든 작업들을 여유있게 충분히 한 화면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요새 정말 작업을 할 때마다 와, 이거 멀티태스킹에 최적화되어 있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셨던 게 팟컷 편집이잖아요. 이게 처음에 저 좀 당황했던 게 편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. 화면이 정말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한눈에 팟컷 타임라인이 안 들어오는 느낌도 나고 막 눈이 방황하는 것 같고, 이전에 13인치 랩탑에서 오랫동안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익숙해진 건지 사용 초반에는 정말 적응이 안 돼서 너무 당황했어요.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나고 나니까 조금 편해지기 시작했어요. 38인치라는 크기도 너무너무 크고, 그래서 이제는 풀스크린이 아닌 어느 정도 내 시야에 맞게 사이즈를 줄이고요. 그런데도 여전히 커요. 한쪽에는 편집에 사용하는 이미지를 검색하기 위한 브라우저, 또 제가 미리 작성해둔 편집 방향을 이제 뭐 노트창을 띄워둔다거나 파인더를 통해서 클립들이 어디 있는지 빠르게 볼 수 있도록 또 한쪽에 폴더를 열어두기도 하고, 이런 식으로 또 사용을 하니까 매번 화면 전환해서 확인하고 편집하고 다시 또 확인하고 편집하고 이리저리 복잡하게 이동하거나 작업창을 나가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. 뭐 그리고 편집만큼이나 중요한 게, 오히려 좀 더 중요한 게 넷플릭스 감상인데요. 이거 정말 할 말 많아요.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편집하다가 조금 쉬려고 영화 보려고 하면은 랩탑을 열어두고 혹은 뭐 태블릿 열어두고 작은 화면에서 유심히 쳐다보면서 영화를 보기에는 좀 살짝 몰입이 안 되고 그랬거든요. 집에서 편집하다가 넷플릭스를 틀면 와, 이거 뭐 사실 편집용이 아니라 영화용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.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21:9 비율에 맞는 경우가 많아서 완전 화면을 꽉꽉 채우는 영화를 보고 있으면 진짜 화면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면서 몰입감 확 올라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이 방에서 하루 종일 영화를 보게 되더라고요.
진짜 요새는 이 방에만 있어요. 또 모니터만큼이나 이제 영상 속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요두 데스크였어요. 두 데스크 모두 이제 서울리아님이 이케아에서 구입을 했고요. 혹시 요 모니터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전에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데스크, 모니터를 놓을 데스크 길이에요. 제가 재보니까 가로가 155로 나왔고, 그리고 세로가 77cm 정도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 부분 꼭 생각하셔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내장 스피커도 꽤 괜찮은 소리를 들려주는데요. 하지만 저는 별도의 스피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오디오 엔진 A2를 쓰고 있는데, 책상에 앉았을 때딱 귀에, 저의 귀의 위치에 소리의 방향을 맞춰서 듣는 게 훨씬 더 실감나고 또이 사운드가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제 쪽으로 향하게 배치해 뒀어요. 정말 작고 귀여운 오디오 엔진 A2가 이 거대한 모니터 옆에서 나름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소리를 들려주고 있어서 그래서 더욱더 영화관 갈 일이 없어요. 책상 세팅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제품이고 또 이제 오래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모니터는 아주 중요한 제품이잖아요. 저는 매번 오랫동안 랩탑만 쓰다가 이제 서울리아님 추천받아서 편집용으로 와이드한, 울트라 와이드를 요새 잘 쓰고 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정말 아주 물건이라 또 저와 같이 모니터를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근데 편집이고 뭐고 사실 편집보다 영화 볼 때가 더 좋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디야,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지. 모니터 고민하시는 분들 이제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. 와이드 모니터로 뭐 이런 거 되나요? 이런 거 하면 편한가요? 이런 다양한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세요.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빠이 가이!